길이 조절하실 때는 지브라 파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백그릿은 약간 거칠거칠한 파일이라서 이거는 손톱의 길이를 많이 줄이실 때 쓰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쓰시기 제일 좋은 건 180그릿. 이건 길이 조절이랑 손톱 여기 모양 조절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지브라 파일보다 얇은 페이퍼 파일. 페이퍼 파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손톱이 짧은 분들이 사용하셔도 여기 밑에 닿는 부분에 무리가 없어요. 저는 오늘 페이퍼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이 줄이실 때는 먼저 뒷부분으로 원하는 곳까지 길이를 줄이시고요. 앞부분으로 쉐입 마무리 하시면 돼요. 옆부분으로 살짝 돌려서 만약에 손톱이 처진 곳이 있다면 일자로 반듯하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남은 부분, 곡선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시면 제일 대표적인 쉐입 오버 스퀘어가 완성돼요. 파일링이 다 마치고 나면 손톱 밑면에 이렇게 거스러미가 남게 되는데요. 하드 버퍼를 이용하셔서 이 끝부분을 엄지로 단단하게 주시고요. 이렇게 털어내 주시면 말끔해져요. 손톱 표면이 많이 거친 분들은 먼저 스무서를 이용해서 거친 뒷면으로 손톱을 파일링 해주세요.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만 하시고요. 많이 거친 분들은 그 특정 부분을 약간 이렇게 지나가서 매끈매끈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면으로 돌려서 그리고 나서 웜업의 거친 부분, 뒤쪽 면을 먼저 이용하셔서 계속 버핑을 해주시면 돼요. 버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거친 걸 한번 쓰시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운 걸쓸 때는 시간을 훨씬 더 오래 들여야 돼요. 네, 웜업까지 이용해서 지금 버핑 마쳤고요. 마지막 트윙클러로 앞면 먼저 이용해서 버핑해 주세요. 트윙클러는 이렇게 비비셔도 상관없어요. 트윙클러까지 마무리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손톱 표면이 완성됩니다. 여기 네일워리라는 트리트먼트 파일을 준비하시고요. 트리트먼트 오일을 파일에 살짝 묻혀주세요. 그리고 잘 스며들게 해주신 뒤에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굳은 살을 손톱깎이나 니퍼로 제거하면 그 다음에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을 이용해서 파일로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